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도대체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약을 올릴까요? 날 해가 뚝 떴다. 해가 뚝 사라졌다. 이러고 있네요. 아직도 방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는 우리 집 못난 이들이 아니고 기둥이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라늄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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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있어요. 참 산목둥이들이래서 그런지 크지도 않고 참 징하게 시리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원종 아니 가재발이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뒤에 이렇게 반들반들 동백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답니다. 요거 요 까라솔도요. 너무 안쪽에 있어갖고 해를 하나도 못 봐가지고 에이 못본 김에 얼굴 순화 늘려라 그러고 어젯밤에 이 조그만 애들을 전부 꼬집기 했답니다. 보세요. 제가 있었을 때 꽃이 한창 피었는데 꽃이 비고 진 그런 이 제라들은 여기에 요렇게 있고 해가 뚱 뜨면은 문을 확 열어주는데 해가 오늘은 눈까지 내린다네요. 오늘 오후에 참말로 참 날씨 애매하네요. 사람잡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든 또 그래도 안 드시거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 베란다인데요. 오늘 해가 안 나와서 잠깐 나왔어요. 진짜 사람 야구르듯이 메롱 하고 해가 나왔다가 싹 사라졌고 여기도 이제 제라늄들 베란다까지 나올 수 있는 애들 다육이들을 여기 있는 애들 하나 둘씩 이렇게 옥상 벤자민 가든 안으로 이사시키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육이를 쪼꼬미들 요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잘 모셔져 있고요. 또 쪼기까지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겨울에 뭐 별로 옮겨주지도 않았고 또 우에 제가 라울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라울을 또 풋내기 라울을 겨울에 사가지고 겨울에 굳혀서 봄 되면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여기 우리 집에 지킴인가? 문 앞에서 가시가 달려서 문 속으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라 하고 가시 달린 원숭이 꼴이고요. 이제 여기는 미니미니한 선인장들로 이렇게 있답니다. 이거는 원숭이 꼬리가 아니고 여우 꼬리고요. 요거 너무 귀엽죠? 예쁘죠? 뭐죠? 트루기다? 트루키다? 트루키다? 에 몰라. 트루키다? 이너미스 다육이. 요번에 꽃무리들도 많이 나오지만 저번에 추웠을 때 많이 또 가셨어요. 가셔야지 또 사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또 요렇게 제라늄들 리톱들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얘네들은 받은 그대로 상표도 안 띄고 이러고 놔뒀는데 여기에서 분지를 해가지고 탈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건들고 놔두고 있어요. 지금은 뭐든지 건들기가 좀 싫은 시기인가 봐요. 게을러져가지고. 우리 핑크 마녀 철화가 여기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햇빛이 난 대로 가야지 짱짱한 이쁠 건데, 약간 분이 무거워서 제가 어디도 올리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모셔놓고, 햇빛 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핑크 마녀.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안전을 굳혀진 듯 합니다. 아이고, 영상 찍으려면은요. 엎을 수가 있어갖고 제가 여기 베란다 영상을 잘못 찍겠어요. 여기 화이트 링하고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요. 리갈, 리갈. 제가 달락 갔다 오는 사이에 리갈이 꽃이 피고 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또 근데 꽃대가 올라오져서
볼수 있고, 여기에는 흑사금입니다. 흑사금도 이렇게 자리 완전 잡은 것 같고, 저 뒤에 악무? 너무 예쁘죠? 사랑무 색감들이. 사랑무를 제가, 많이 곁가지를 좀 쳐냈어요. 아깝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어디 있니? 이렇게, 아우, 이거 붙여줄래? 이렇게 입고를 해놨습니다. 사랑무가 사랑이 안 빠지면, 사랑이 안 빠지고 잘 붙어 있으면 저렇게 이제 잘클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생명력이 길더라고요. 근데 냉해에 약하는 건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무를 3년 키우다가 올해 냉해로 완전히 가버렸지 뭡니까? 여러분, 마리맘이 어젯밤에 사고를 쳤어요. 손가락이 요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이, 참, 놀다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것인지. 아, 그거 또 설명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죠? 염자꽃이 또 눈에 확 들어와 번지네요. 너무 예쁘죠? 염자꽃. 꽃은 볼수록 아름답다. 또한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그죠?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봐야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과일로 뭐좀 하려고 하다가, 가위 끝이 잘못 빗나가면서 제 손을 쫙 찢었어요. 그래서 새벽, 아니, 밤늦게 응급실 가서 다섯 바늘을 꿰매고, 이 상태가, 이렇답니다. 온 상태가. 여기 이거 우리 이거 정말 제가 이쁘게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그 금목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름을 이게 참 생각 안 나네. 녹경인데 그 녹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녹경하고는 달라요. 금이라고도 안 하고요. 이거는 이좀 와볼래? 예쁘죠? 이렇게 이거는 녹경금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다르죠? 생긴 게 약간 다르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내줘요. 요 일반 녹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까먹어버렸지 뭡니까? 하여튼 까먹는데 선수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잘 까먹고, 무엇도 잘 까먹고, 아프기도 잘 아프고, 다치기도 잘 다치고. 그리고 우리 거리대 밖에 있는 애들 안으로 안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거리대가 지금 3개가 장착이 돼 있는데, 저기에 다 다육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추운데, 그냥 여기. 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육이 그냥 넣고, 무릎담도 하고, 그냥 요거 하나 해놨어요. 비닐로. 근데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가 바깥에 걸어져 있는데, 저거 걸었다 뺐다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에 부쳐서, 그냥 요번 추위는 저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야, 저기까지 온다는데, 눈까지 온다는데, 아유, 뭐, 그리고 뭐, 십몇 도까지, 13도까지 또 떨어진다 하네요. 근데, 아, 몰라요. 이제 더 이상은 막 넣었다 뺐다 하다가는 제가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잘 버텨봐라. 하고, 놔두기로 마음 먹고, 오늘은. 하소연 같은 주저리를 지금까지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